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2020 튜토리얼 다섯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튜토리얼 강의는 교재가 있어요. 교재가 뭐였냐면 야마에서 나온 사운드 레인포스먼트 핸드북이라는 엔지니어 핸드북인가요? 그 책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과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느 부분이냐면 챕터 2 부분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챕터 2는 무슨 얘기냐면 프리퀀시 레스폰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향을 다루다 보면은 이 주파수 응답, 프리퀀시 레스폰스, 다른 말로 얘기하면 FR 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눠볼 텐데, 음향을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공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좀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쉬우면서도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영상을 보신 후에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레스폰스, 프리퀀시 레스폰스, 주파수 응답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FR 이라고 얘기도 많이 하죠. 보통 이제 우리가 음향 장비를 다루다 보면은 이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대부분의 음향 장비들 같은 경우 측정을 하잖아요. 이 측정치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프리퀀시 레스폰스라는 거예요. 모든 장비, 스피커가 됐든 마이크가 됐든 뭐 오디오장 믹서가 됐든 모든 장비에 꼭 들어가는 것이 FR 값, 그러니까 프리퀀시 레스폰스 값을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측정치를 통해서 나온 어떤 데이터 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이 FR 값을 보고 아, 이 장비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장비다 라고 이제 우리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FR을 어떻게 측정해서 이제 만들어내는지를 잠깐 이제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에 보는 그림처럼 모델 4 measuring frequency response라고 지금 써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인 웨이브 제너레이터라고 그 신호 발생기라는 거예요. 신호 발생기라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 주파수, 지난번에 얘기했던 어떤 주파수를 어느 레벨로 이제 보내게 하는, 어느 레벨로 이제 신호를 만들게 하는 그런 장비를 신호 발생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인 웨이브 제너레이터, 이것이 이제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1kHz의 0dB라는 어떤 신호 레벨을 가진 그 신호를 블랙박스라고 하는 검정색으로 표시된 어떤 블랙박스에다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인풋을 해준 거죠. 그러면 그 블랙박스를 통해서 나온 아웃풋이 레벨 인디게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1kHz의 0dB를 보냈어요. 그렇다고 하면 나온 것이 1kHz의 0dB라고 하면 똑같은 장비인 거죠.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 블랙박스를 통해서 거쳐 나온 그 레벨이, 소리의 그 크기가, 인디게이터에 표시된 그 레벨의 표시가 1kHz인데 마이너스 3dB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면은 그만큼 이 주파수 대역이 이제 차감이 된 거죠. 레벨이 감소가 되는 그 뜻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1kHz 지금 얘기를 했지만 모든 주파수마다 이걸 다 측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플로티드 프리퀀시 레스폰스 오브 블랙박스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블랙박스를 통해 가지고 모든 주파수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20Hz, 그러니까 30Hz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집어넣는 거죠. 30Hz를 집어넣으니까 아웃풋으로 나온 인디게이터 상에서의 표시된 게 뭐 예를 들자면 마이너스 한 7dB 정도 된 거고요. 40Hz 같은 경우에는 더 낮죠. 한 8dB 될 거고요. 예를 들자면 500Hz 같은 경우에는 제로, 레퍼런스 레벨만큼 똑같이 0이 될 거고요. 2kHz 정도까지도 이제 같이 계속 이제 0으로 가다가 뭐 5kHz 정도, 10kHz 정도 넘어가면서부터는 뭐 많이 올라가죠. 플러스 5dB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갑자기 한 13kHz 되니까 갑자기 뚝 떨어지는 어떤 그런 곡선이 이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곡선이 이제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곡선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프리퀀시 레스폰스 플롯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장비, 이제 마이크가 됐든 스피커가 됐든 뭘 입력을 집어넣고 거기서 출력된 것을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한 그 인디게이터에 표시된 것을 다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보통 그걸 이제 일일이 다 예전에는 다 신호 발생기를 하나 맞춰놓고 이제 레벨 보고 신호 발생기 맞춰놓고 레벨 보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로 바뀌면서 스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쑥 그러니까 아주 낮은 주파수에서 아주 높은 주파수까지 쑥 수입을 해가지고 다 찍어서 표시된 값을 우리가 얻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지금은 작업을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기본 원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기본 원리를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리퀀시 레스폰스가 중요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장비를 다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 나온 데이터 값을 우리가 신뢰하고 아, 이 장비는 대략적으로 이런 장비일 거야 라고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아, 한번 용어 정리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하다 보면은 뭐 많은 용어들이 나오는데 간략하게 한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DUT라는 단어를 많이 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제 블랙박스라는 어떤 내가 측정하려고 하는 그 대상을 우리가 DUT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용어로 봤을 때는 Device Under Test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대상 그것을 DUT라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용어처럼 normalized라는 얘기는 뭐냐면 측정을 해서 나오는 그 어떤 결과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치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치가 아닐 때가 많죠. 그렇다고 하면 그 중간에 그 결과치, 내가 원하는 결과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조절하는 작업을 해요. 뭐 1kg가 뭐 너무 높다, 그럼 내려줘야 될 거고요. 1kg가 너무 낮다, 그럼 올려줘야 될 거고요. 어떤 각 주파수만 조절해주는 역할, 뭐 이런 걸 통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주파수 플러트를 이제 만드는 작업을 해주게 되죠. 이것을 바로 normalized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프리퀀시 레인지라는 얘기도 많이 해요. 프리퀀시 레인지. 이거는 보통 우리가 주파수 대역폭, 주파수 프리퀀시 밴드위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뭐 다양하게 표기를 하지만 프리퀀시 레인지는 뭐냐면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30Hz에서 18kHz까지 이 영역을 이제 프리퀀시 레인지라고 얘기를 해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레인지를 표시를 어디서 끊어주냐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이제 끊어줘야 되는데 그 영역의 기준이 뭐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자, 오늘은 프리퀀시 레스폰스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눠봤어요. 오늘이 첫 강의였고요. 이 강의는 한 다음번, 다다음번까지 아마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튜토리얼 강의에서만 이제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강의는 어쨌든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교재를 제공을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강의한 이 자료는 제가 좀 타이핑을 쳐가지고 좀 설명을 좀 단 다음에 강의 자료로 또 올려놓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텍스트로 이제 볼 필요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해서 충분한 자료를 얻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절대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